그렇게 황금 만능주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교회 재정이 얼마나 되느냐, 교인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 이제 그런 걸 가지고 그 교회를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 교회 목사님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 교회 성도님들을 그렇게 판단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숫자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숫자 노름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숫자가 많은 게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숫자가 적더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선 사람들이 승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세계요,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작은 교회 다닌다 그래서 작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큰 교회 다닌다 그래서 그 분위기에 자기 자신을 속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교회를 다니든 작은 교회를 섬기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계시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떠한 처지였든지 간에 바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골리앗에 비해서 체구도 왜소했고 그리고 무기도 아주 볼품 없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옷을 입고 정말 체구가 엄청나게 크고 전투력이 강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기드온의 300용사 역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미디안의 12만 대군을 한 번에 물리치게 된 것입니다. 네. 여러분 작다고 적다고 여러분 스스로를 괴롭히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언제든지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함을 믿으시고서 아멘. 여러분들 더더욱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아멘. 최고의 영광, 아멘. 그리고 한없는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아멘. 진심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에 필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칭찬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가 능력이 작은데도 불구하고 나를 배반하지 않고 나의 명령을 지키고 그리고 나에게 충성을 다했으니 내가 너에게 근심을 면하게 하고 그리고 하늘에 면류관을 줄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 성전에 큰 기둥이 되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큰 기둥이 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